말 때문에 문제를 항상 일으켰어요, 이분이. 얼굴 한번 볼까요? 둥그스름 하시면서도 살삐듬이 많죠? 근데 이 살삐듬 중에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인상을 보게 되면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네. 좌우 광대가 눈에 띄시고 입이 눈에 띄어요. 네. 뭐 어떤 무형이나 어떤 오행이나 그거 따지시기 전에 딱이 사람을 딱 보시고 처음 봤을 때이 사람의 인상, 포인트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첫 번째가 눈에 띄는 게 좌우 광골 광대하고 입이 눈에 띄어요. 그죠? 입술 딱 아래로 내려갔죠? 네. 이쪽 입이 또 삐뚤죠? 이분은 두드러져요. 말씀하실 때잘 보세요. 거친 언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입 모양이 틀어지셨든 삐뚤시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이 바르신 분들은 또 그런 거친 언행을 잘안 하세요. 거친 말로 함부로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이분은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자, 목소리에 무게가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네요. 정치 분야에 진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소리가 깔리는 목소리이면서 무게는 있는데 문제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컨셉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국힘당 내에서 전라도 분이 많지 않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전라도 분이에요. 거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거친 언행을 통한 지지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도가 지나치신 것 같다. 도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봤더니 광대는 발달을 하셨는데 입꼬리가 어떻게 됐어요? 복주고 배가 뒤집혔죠? 입꼬리가 내려갔죠?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입꼬리가 내려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못 받죠? 흘러내려가죠? 배가 뒤집혔으니까 복주구예요. 배가 뒤집혀서 내가 복을 버리는 말씀을 골라서 하시는데 이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의도를 하셨든 의도를 하지 않으셨든 분명한 것은 운기의 흐름은 불리하시다. 지금 나이가 52살이세요. 52살이시면 임자생이시죠? 네, 임자생 쥐띠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코가 중심입니다. 40 초반이죠? 유년법으로 봤을 때는 이 상근에서부터 40 초반이 시작이 되는 나이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얼굴 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기세로 봤을 때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은 있으신 분이다. 예, 그러나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입 밖으로 꺼낸 말은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하셔서 결국은 벌금 80만 원을 판결을 받으셨지만,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이 왕좌를 나왔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셔서,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인데, 80만 원으로 예, 무효는 당하지 않았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야당과 같은 편이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유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과해요?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위로는 해주질 못할 망정. 그 사람들에게 대못이 아니라 창을 박는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각 나라는 나라의 운세가 국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남한에서 각 지역 지역마다의 운이 또 틀립니다. 그각 지역 지역마다의 운은 누가 관할을 해요?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거기에 리더에 해당되는 장급들이 또 하겠죠. 근데 그 장급들의 운기가 약하면 경기도면은 경기도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또. 서울시면 서울시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의원급에 해당되시는 국회의원들, 예. 그런 분들 중에도 얼굴 보면 나오죠. 운 흐름 나옵니다. 신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분 제가 말씀하시는 거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봤어요. 목소리는 깔아지는 목소리예요.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게 있는 말톤에서는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비수를 꽂히다 못해 가슴에 아주 그냥 피가 철철 넘치게 하는 독소를 내뿜는다라고 하면
독서를 내뿜는 분들 치고 말년에 복을 받으시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눈빛이 첫 번째, 웃지만 강렬하게 나옵니다. 제가 아, 이분은 눈빛이 강렬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무리 봐도 뭐가 강렬하냐고, 왜 강렬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게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얼굴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눈동자를 보세요. 눈빛이 어떻습니까? 강하죠? 약하죠? 이분의 눈동자에서 나오는 저는 이 기를 봅니다. 기가 있어요. 사람을 제압하는 기가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게 나오는 기운이 또 있고요. 사람을 딱 봤는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모습에서 눈빛과 주변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운.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딱 봤는데 이 사람은 느낌이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봤는데 소름이 돋아요. 닭살이 쭈뼛쭈뼛해요. 그리고 거부감이 있어요. 그건 좋은 기가 아닙니다. 살기가 나오든지 좋지 않은 기가 나에게 거부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시고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광대와 이 광골이 나왔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인상도 있지만 인상이 아니라 눈동자에서 기가 뻗치고요. 인당에서 기가 뻗치는데 특히 눈빛이 강해요. 강한 건 결코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탁한 기운이 강해요. 쉬운 둘이시면 인중을 기준으로 해서 코끝이 48, 49 쉬운이거든요. 쉬운 한 살이 이제 내려옵니다. 코 아래로, 인중 아래로 내려와요. 거기에서 인중 아래에서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이거든요. 인중 양 옆이에요. 이분은 앞으로 운기 약해지실 거예요. 약해지십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명한 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리고 이번 손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두뇌선이고 이게 감정선입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감정선이 직선으로 나와 있죠. 중지 바로 아래에서 멈춰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나요? 감정선이 직선으로 해서 검지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감정이 솔직, 직선, 남 사정 안 봐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본 위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뇌선까지 직선이네요? 이러면 이분도 현실 감각은 있는 분이다. 돈 욕심 많다. 두뇌선이 직선 형태면은요, 현실적인 재물 욕심이 곡선보다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조수진 의원에 대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